해나 테이크다운한 브롤러를 30개 중에서 8개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쓰는 테이크다운 브롤러의 순위 알아보시죠. Let's go. 모바일 yes, 게임 엔젤 유튜브 8위는 리코입니다. 리코는 체력이 매우 적어서 끔살 당하기 쉬운데다가 콜트의 하위 호환으로 데미지와 연사력이 조금 낮죠. 하지만 궁극기로 폭딜을 넣을 수 있으며 뒤에 있는 친구까지 맞추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콜트와 좀 비슷하게 보스를 점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어막이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 뒤로 아이고 죽었네 뒤로 갔다가 최대한 파밍을 해준 다음에 궁극기로 좀 멀리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좀 궁극기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순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적어도 2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딜을 넣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오케이 방어막 이럴 때는 다시 좀 뒤로 빠졌다가 딜 넣어주고 나한테 오네? 오케이 자 이거 그냥 죽기 전까지 딜 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지금 넣어야 돼요? 2위 갑니다. 리코가 이렇게 해서 8등 7등은 다이너마이크입니다. 다이너마이크는 앞으로 나올 블러들보다 데미지가 많이 밀리지만 폭딜이 굉장히 인상적이며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데미지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피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스만 점사해주시면 어마어마한 딜. 지금 현재 1등! 자 일단은 보스 타임이 이제 방어막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방어막이 끝나기 전에는 일단 파밍을 최대한 좀 해줘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3초 얼마 안 남았죠? 오케이 자 최대한 딜 좀 넣어주면서 죽더라도 딜 넣어주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보스에게 딜을 넣어줍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다이너마이크는 이제 벽을 낀다면 자 이러한 다이너마이크는 벽을 낀다면 딜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브롤러지만 그냥 필드에 있다면 걸어다니는 파워큐브이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겠죠. 자 지금 아직까지 쉴드가 남았고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자 1초 남았죠? 자 딜 시작 어이구 조심해야 돼요. 이게 로켓이 조금 빡세긴 한데 계속해서 딜 어쨌든 죽기 전까지 딜 얼마 피가 안 남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딜 넣고 죽어야 돼요. 딜 넣고 한 번 더 오케이 이루 됐다.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이너마이크 1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위 6위는 브록입니다. 가장 사거리가 길고 안정적인 딜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어마하게 생겼을 때 파밍을 두 개 정도 해주고요 최대한 보스가 있는 쪽으로 가줍니다. 처음에 실수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좀 보면서 둘러싸이지 않는 위치를 좀 보면서 보스에게 지속적인 딜링을 하는 것이 포인트죠. 자 내려오면서 쏴주죠.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앞에서 딜하는 것보다 적당한 사거리에서 계속 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날 때려도 그냥 처음에는 반응하지 마세요. 엔간하면 보스 쪽 때리고 이렇게 보스가 방어막이 됐을 때 좀 밀어내는 그런 거는 괜찮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스 쪽으로 좀 가줘야 되고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방어막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때려주러 갑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자 오케이 저 위에 좀 보이죠? 궁극기 일단 써주고 최대한 딜을 좀 넣어줄게요. 좋아. 두 방, 세 방. 오케이. 자, 딜을 천천히 넣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걸렸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1등입니다. 1등이기 때문에 또 쉴드, 얼마, 지금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최대한 풀릴 때 약간 세 방 정도만 딜 넣어주면은 1등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빙. 제발 죽더라도 일단 3타 넣고, 좋았어. 한 번만 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러면 1등 순위 방어 가능하거든요? 자 과연 엔젤은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가가지고 한 번 더 오케이 1등 이러한 브록이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팸입니다. 한방 데미지가 제대로 맞추면 어마어마하게 세긴 한데 멀리서 쏘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가까이 붙어서 때려줘야겠죠. 지금처럼 보스를 계속해서 가까이 붙어서 때려주면서 최대한 보스만 때리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상대방을 굳이 때리다가 보스 못 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처럼 보스만 좀 점사를 해주고요. 방어막이 생겼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밍 타임 여기서 한번 뒤로 빠지면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파워큐브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10초 정도 남았을 때 슬슬 로봇에게 다가가는 플레이, 요걸 좀 잘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밑으로 가볼까요? 일단은 지금 로켓 쏘는 친구라서, 자, 일단은 멀리서라도 최대한 써봅니다. 자, 일단은 풀딜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저 팸도 지금 많이 딜을 넣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저 팸, 일단은 다시 쉴드니까 체력 좀 채워주고, 팸이서 1등, 2등 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슬슬 올라가야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저쪽 팸도 견제해주고, 아마 저 친구가 2등일 거예요. 일단은, 자, 올라가면서, 좀, 자리 잡고, 뒤에 좀 넣어주면서, 11개 1등, 뭐야, 이거 뭐야. 자, 좋습니다. 일단은 1등. 계속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너무 또 다가가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레온 같은 거는 좀, 때려주고, 콜트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리만 좀 잘 잡아주면 돼요. 일단 팬 견제. 자, 앞쪽에다가 그나마 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좀 풀딜 박으면 돼. 1등 했죠? 기가 막혔다. 이것이 바로 팸이다. 다윈은 데릴입니다. 평타 데미지는 압도적이나 판정이 살짝 애매하여 빗나갈 때도 있고 불보다 안정성이 떨어져서 다윈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예 파밍을 먼저 해주세요. 그게 훨씬 좋거든요. 처음부터 가서 때렸다가 괜히 데미지를 많이 못 넣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맨 처음에는 전부 그냥 파밍만 좀 하고 딜을 넣는 것보다, 자, 쉴드 타임이 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궁극기로 때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먹어주고 있고, 지금 아직 보스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워캡을 좀 먹어주다가 10초 정도 되면 이제 보스를 향해 따라가고, 자, 이제 눈치를 싹 보다가 이제 궁극기로 가는 거거든요? 갈 거거든요? 자, 1초. 오케이. 자, 어이, 뭐야. 내려갔네. 자, 슬슬 내려갑니다. 자, 각 잡고, 빵빵, 빵빵, 빵빵. 한 방 이기. 자, 요렇게. 또, 일단 쉴드고. 자, 이런 식으로 궁극기 이후에 3타, 정타 때리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파워키워 모으고요. 또 저 쉴드 차는 시간에 내 궁극기도 차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한번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좀 보다가, 자, 일단 1초? 일단은 일단 좀 때리죠? 가까이서 때렸다가 살짝 빠지고, 오케이, 오구. 자, 3타 때리는 걸로 빵빵, 빵빵. 오우, 야, 날렸다. 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1등이죠? 테이크다운 장관이긴 하다. 모두 보스 점수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네. 자, 볼 때 이제 17%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대만 좀 때리면 되는데, 쉴드 풀리면 그냥 데미지 꼬라박. 오케이, 나이스. 이 정도면 1등. 깔끔하죠? 이러한 데릴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MJ입니다. 와우. 압도적인 평타 범위와 동시에 궁극기로 엄청난 견제력을 지녔는데요.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까지 어마어마하죠. 불처럼 안정성은 있으나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이렇게 쉴드 타임이 땐 뭐라고요? 그렇죠. 최대한 파밍을 해줍니다. 파워큐브 파밍 계속 해주고, 한 10초 정도 되면은 이제 따라가서 어느 정도 있는지 봐도 돼요. 뭐 지금 바로 따라가도 좋은데 일단 먹고 최대한 좀 먹어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조금 늦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불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데. 자, 일단은 가서 조금이라도 좀 때려봅시다. 자, 3타. 자, 일단 궁까지 키면서 좀 데미지를 이제 넣으면 되고요. 로켓. 자, 이거 다시 한번 빠지면 되죠. 근데 진짜 얼마 안 넣었는데 벌써 2등이에요. 이게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자, 일단은 파워캡을 좀 모아주면서 10개짜리기 때문에, 오, 바로 1등 타완. 기가 막혔고, 로켓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자, 일단은 거리 유지를 좀 해야죠. 쉴드가 좀 안 나오는데 1등을 때려놓고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야, 1등 조심해.
자, 일단 쉴드 생겼죠? 일단 또 빠져나가. 아, 1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딜이 돼가지고 3타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2초. 일단 로켓 체력 피해주고 3타 오케이. 1등이죠? 이러한 MG가 3등입니다. 와우. 2위는 불입니다. MO 한 개당 2800 데미지. 최단 시간 내에 엄청난 딜을 박을 수 있기에 로봇 딜링에 가장 적합한 브롤러죠. 치고 빠지는 플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살짝 빠졌다가 거리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체력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무빙 실력이 꽤나 요구됩니다. 상위권 유지나 역전이나 두말할 것 없이 안정적인 브롤러가 바로 불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파밍 타임이죠. 하지만 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거리만 좀 유지해주면서, 10초 남았기 때문에 좀 주변을 좀 어슬렁어슬렁 거려주고. 자, 이거 풀리면 그냥 지금도 1등이. 어이씨 매운. 일단 좀 박아주면서 최대한 박아주고. 아하, 살고 싶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천천히 뒤에 넣어주면 돼요. 무리할 거 없어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쉴드가 났기 때문에 일단, 자, 일단 거리 좀 유지하면서 주변에 먹을 거 있나 보고.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서성여 줍시다. 아, 2등으로 좀 밀려났는데. 자, 4초. 그냥 들이대면서 좀 프리대. 오케이. 자, 절로 갔고. 자, 빵, 빵, 빵. 헌터 제대로 들어갈게요. 나이스.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7%? 그냥 최대한 킬? 자,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또 쉴드가 있기 때문에 쉴드 시간 동안 또 부활해가지고. 자, 또 가주면 되죠. 그 사이에 막 지금 막 빨리 났고요. 살짝 무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짝 최대한 딜. 오케이, 너구 죽었어. 이러면 거의 뭐 1등이 방어 되죠? 오케이, 1등 개꿀. 이겁니다. 2위는 불, 대망의 1위는 콜트. 야, 콜트 1위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긴 사거리와 무시못할 데미지에 준수한 체력, 궁극기까지 매우 좋은 브롤러죠. 일직선 공격 브롤러 중 가장 높은 데미지를 보유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데미지를 그냥 두두두두 쏴주면 되죠. 벽이 있는지 몰랐네. 자,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딜링이 가능하고요. 순위 2등까지 다시 올라갔고. 자, 일단은 쉴드 타임이기 때문에 파워큐브를 냠냠냠냠 해주는 타임. 자, 저거 두 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먹어주고 천천히 가보자고요. 자, 10초 정도 되면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파워큐브 먹어주면서 천천히 갑시다. 오케이. 어이, 뭐야 리코. 괜찮아요. 야, 돼! 할 수 있다! 어디서 혼날라고. 자. 아직 일단 풀피 채우고 천천히 갑시다. 자, 좋아요. 나이스! 기가 막혔죠? 뒤로 보면서 때리는 클라스. 이게 궁극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딜 순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게 약간 리코랑 비슷한 기능인데 리코의 상위 호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다운에서 또 콜트가 굉장히 좋죠. 오, 조심. 뭐야, 저 20몇개 뭔데. 아, 와, 진짜 엔젤 진짜 한 20몇개 넘어간 거 아니야?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 딜 1등. 오케이. 자, 지금 이제 5초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딜 준비해야죠. 1초 남았을 때 싹 때리고요. 오케이, 바로 풀리면서 딜 들어가고. 자, 안정적으로 지금 풀드에 넣고 있고요. 저 엔젤가 좀 빡세긴 한데 1등 소음 이겁니다. 1등은 코이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